국물. 정유년 겨울에 전쟁은 전개되지 않았다. 전쟁은 지지부진했다. 전쟁은 천천히 죽어가는 말기 암과 같았다. 적이 죽어가는 것인지 내가 죽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희망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언어로 개념화되는 어떠한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다. 희망은 멀어서 보이지 않았고 희망 없는 세상에서 죽음 또한 멀어서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나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이 분명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날들이 힘겹게 겨우겨우 흘러갔다. 저녁이면 먼 섬들 사이로 저무는 햇살에 갯고랑 물비늘이 반짝였고 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소멸하는 날들은 기진맥진했다. 전선은 교착되었다. 내륙 깊숙이 진공해서 한강을 압박하던 적의 육군 주력은 남해안까지 밀려내려왔다. 적의 육군은 남해안 800리 연안 포구들마다 성을 쌓고 주저앉았다. 붙잡힌 조선 백성들이 끌려가서 적의 성을 쌓았다. 적의 축성공사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군량이 없는 적들은 끌고 온 조선 백성들을 먹이지 않았다. 죽으면 버리고 또 끌어왔다. 그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적들은 거기서 겨울을 날 모양이었다. 우수용에서 안위가 전하는 첩보에 따르면 거제 해안 쪽 적의 포구에 전선 수백 척이 새로 집결했다. 안위의 첩보는 근접도가 좋지 못했다. 그 전선이 경상 해안 쪽 배들을 끌어모은 것인지 일본으로부터 신규 보급된 것인지 안위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배 위에 보충병력과 병찬 보급을 싣고 있는지도 안위는 보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거제 방면에 적의 세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황은 확실해 보였다. 경상 서부 해안에서 적은 수륙을 합쳐가고 있었으나 그 중심은 보이지 않았고 분산도 보이지 않았다. 적의 육군이 연안의 성에서 병력과 병참을 강화하면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다시 육전으로 밀고 올라가려는 것인지 또는 거기서 수륙을 합해서 남해를 우회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수륙이 각각 동시에 공세로 전환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륙의 작은 고을들이 연일 무너졌다. 도본수부의 전령은 아침 문안처럼 그 무너짐의 소식을 전하고 갔다. 도원수부는 적의 전체를 들여다보는 전략 정보가 없었다. 적은 커서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으나 거대했다. 명예 육군은 적의 육군 주력을 바다로 내몰지 않았다. 명예 육군은 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악 고지와 교통 요초의 진지를 구축했다. 명군은 적 육군의 북상 저지선에 주저앉았다. 명예 육군도 거기서 겨울을 날 모양이었다. 그의 겨울의 눈은 젖어서 무거웠다. 눈이 내려서 들판에 흩어진 인마의 백골을 뒤덮었고 남해안 피난민들의 움막이 눈에 묻혔다. 정유년 섣달 금음날 저녁에 장졸들을 수영에 모아놓고 송년 담배례를 가졌다. 군사조련장 한가운데 대장기를 세워놓고 모닥불을 질렀다. 김에만 주먹밥을 만들고 파래로 죽을 끓여 장졸들을 먹였다. 모닥불 주변에서 군관들이 유출 놀았다. 수졸들이 잡아온 생선을 회쳤고 서더를 모닥불에 구웠다. 수졸 몇 명이 마을로 내려가서 된장을 얻어왔다. 난리 중에 백성들의 장독에서 어떻게 된장이 익어가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생선회를 된장에 찍어 먹었다. 백성들이 말린 쑥가루에 버무린 보리떡을 보내왔다. 장졸들이 마주보며 맞절을 할 때 눈이 내렸다.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모여든 마을의 개들이 눈 속을 뛰어다니며 뒹굴고 서로 핥았다. 깊은 겨울이었다. 초봄에 협선을 한척 내어 영산강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갔다. 녹도 만호 송여정과 종사관 김수철이 함께 갔다. 격군 10명이 노를 저었다. 고화도로 수군 진영으로 옮긴 뒤 늘 영산강 상류 쪽 물길이 불안했다. 봄에 적의 육군이 전라도 내륙으로 깊숙이 진공한다면 영산강은
내륙으로부터 고화도를 겨누는 적의 물길이 될 수도 있었다. 육군이 수로를 따라 내려올 리는 없겠지만 내려오지 않을 리도 또한 없었다. 길은 항상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어서 영산강은 내륙의 적을 겨누는 나의 물길일 수도 있었다. 나는 강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내가 몸비벼 밀고 나간 만큼의 산악과 바다를 겨우 좀 알았다. 강물 위에서는 어떠한 자세로 적을 맞아야 하는지를 나는 알지 못했다. 배는 몽탄 학다리 여우를 거슬러서 영산포까지 올라갔다. 거기는 나주평야의 깊은 속살이었다. 강물에는 파도가 없어서 배는 비단 이부자리를 깔고 나아가는 듯 했다. 해마다 역질이 돌고 군량공출과 군역동원이 가혹했으나 나주와 무안의 들판에 민생은 아직도 가늘게 뿌리 박혀 있었다. 눈이 녹아내리는 봄물에 강물은 전몸살을 앓듯이 불어났고 새파랗게 살아났다. 무안 쪽 강원도구로 펼쳐진 붉은 흙이 봄볕에 부풀어 있었다. 강물이 부풀고 흙이 부풀어 산천은 가득 차오르면서 설레었고 부푼 강물과 부푼 흙을 스치는 바람은 달았다. 멀리서 보면 백성들의 나루터는 어린애 팔목처럼 가늘게 강물 쪽으로 뻗어나간 돌무더기였는데 나루터마다 돌더미들은 허물어져 있었다. 지난 가을에 지붕을 새로 얹지 못한 백성의 초가지붕들이 시커멓게 썩어 있었다. 강가 묵은 밭에서 겨울난 잡초가 쓰러졌고 그 밑에서 새풀이 돋아나고 있었다. 백성들의 집 살인문짝과 울타리가 허물어졌고 논두렁 길들이 군데군데 끊어져 있었다. 사내들이 모두 죽거나 끌려가서 노인과 부녀들만이 지키고 있는 마을이었다. 새까만 염소들이 봄볕 속에서 혼례를 붙었고 늙은 농부들이 땅에 허리를 굽히고 흙을 일구었다. 농부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군선을 보자 기겁을 해서 연장을 버리고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몽탄 여우를 지나서 반나절쯤 상류로 올라가자 물가에 바싹 이따은 마을이 드러났다. 강물이 크게 굽이치는 안쪽으로 흰 모래톱이 드러났고 모래톱 너머가 마을이었다. 마을은 제법 커서 50여 호가 넘어 보였다. 마을 앞 나루터에 강을 건너온 백성들의 배가 10여 척 묶여 있었고 나루터에 사람들이 모여 복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마을에 배를 대라고 명했다. 격군들이 배의 방향을 틀었다. 나루터가 얕아서 군선을 댈 수 없었다. 격군들은 군선에 남고 백성의 배를 불러서 나루터로 건너갔다. 안위와 송여종이 따랐다. 나루터에서 오일장이 서고 있었다. 장군들은 배에서 내리는 수군을 보자 놀라서 보따리를 챙겨 일어섰다. 놀라지 마라. 우리는 조선 수군이다. 물길을 보러 왔다. 해치지 않을 터이다. 안위가 장군들을 향해 소리쳤다. 장군들은 다시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무장을 하지 않았고 평복을 입고 있었다. 백성들은 나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장터는 나루터에서 모래톱을 건너가는 백여보의 양쪽이었다. 염소, 강아지, 닭, 토끼들이 발목을 새끼에 묶여 나와 있었고 봄미나리, 메주, 두어대식의 콩, 팥, 조, 수수가 나와 있었다. 계피와 감초와 당귀와 우엉뿌리와 말린 고구마 줄기와 칡이 펼쳐져 있었다. 강아지를 끌고 나온 젊은이 옆에 책력이 몇 권 놓여져 있었다. 젊은이는 절름발이었다. 웬 책력이냐? 안위가 젊은이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몸을 움츠렸다. 농사가 시작되니 책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구했느냐? 소인이 집에서 먹을 갈아서 베꼈습니다. 책력이 잘 팔리느냐? 물 건너 마을 사람들이 좁쌀 두 대와 책력 한 권을 바꾸어 갔습니다. 물건을 바꾼 장군들은 나룻배를 저어 강을 건너갔고 건너간 나룻배로 늦은 장군들이 다시 강을 건너갔다. 장터 끝에서
가마솥에 장작을 떼서 국밥을 끓이던 안악에게 안위가 물었다.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값은 곡식으로 쳐주겠다. 군사가 몇이시온지? 13시다. 배 안에 10명이 있다. 밥이 모자라니 곡식을 주시면 지어 올리겠습니다. 국물은 넉넉하오니. 안위가 군선 쪽에 소리쳐서 쌀 한 자루를 가져오게 했다. 안악이 쌀을 씻어 밥을 짓는 동안 나는 장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송여종이 멍석을 구해와서 깔아주었다. 나는 멍석에 누웠다. 백성들은 다투고 웃고 욕주거리를 하며 하루의 거래를 마무리 짓고 있었다. 밥이 익는 향기 속에 시장기가 솟아났다. 그리고 노곤한 졸음이 몰려왔다. 나는 장터 멍석 위에서 잠들었다. 봄볕이 이불처럼 따스했다. 송여정이 잠든 나를 흔들어 깨웠다. 안악이 멍석 위에 밥상을 차렸다. 나는 그 장터에서 송여정 안유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안악이 국밥 열 그릇을 말아서 나룻배편으로 격군들에게 보냈다. 말린 토란대와 고사리에 선지를 넣고 끓인 국이었다. 두부도 몇 점 떠 있었다. 거기에 조밥을 말았다. 백성의 국물은 깊고 따뜻했다. 그 국물은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온 진액처럼 사람의 몸속으로 스며었다. 무짠지와 미나리 무침이 반찬으로 나왔다. 좁쌀의 알들이 이새에서 뭉개지면서 향기가 입안으로 퍼졌다. 조의 향기는 안쓰러웠다. 안악이 뜨거운 국물을 새로 부어주었다. 나는 짠지를 씹었다. 봄의 짠지 속에 소금에 가는 가볍고 싱싱했다. 안위는 세 번째 밥그릇을 내밀었다. 국에만 밥을 넘길 때 창자 속에서 먹이를 부르는 손짓을 나는 느꼈다. 나는 포식했다. 돌아갈 때 안위는 쌀 한 봉지를 안악에게 주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 내려갈 길에 또 들르시라고 안악은 말했다. 나루터 왼쪽 모래톱에 죽은 지 한참 되어 보이는 시체 50여 구가 쌓여 있었다. 시체에 가마니가 덮여 있었다. 가마니 밖으로 팔다리와 머리가 삐져나왔다. 다시 배로 돌아갈 때 안위가 시체 더미를 발견했다. 안위가 장꾼 노파를 다그쳤다. 웬 송장들이냐? 지난 겨울에 역질러 죽은 송장들이요. 묻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마을 송장에 위에서 떠내려온 송장이 섞였어. 그렇더라도 묻어야 할 것 아니냐? 보다시피 장정이 없고 허연 노인들만 사는 마을인지라. 송장 무더기는 나루터 옆이었다. 장터까지는 겨우 백여 보의 거리였다. 송장 더미 옆에서도 백성들의 오일장은 평화로워 보였다. 죽음과 삶이 명석히 구분되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것인지 구별되지 않았다. 군선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격군들을 불러서 송장을 묻게 했다. 물구비가 가팔랐으므로 물가에서 먼 산 밑을 파괴했다. 구덩이를 파고 송장을 옮기는데 한나절이 걸렸다. 밑에 깔린 송장은 부스러져서 들 수가 없었다. 격군들이 들 것으로 토막 시체를 옮겼다. 송장이 쌓였던 자리에 불을 놓았다. 날이 저물어서 그날 밤은 그 마을에서 묵었다. 백성들이 잠자리를 합치고 농가 한 채를 비워주었다. 밤에 농가 토방에서 안위 송여종과 함께 술을 마셨다. 낮에 국밥을 판 안악이 탁주와 짠지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안위에게 물었다. 강물 위에서 싸움을 할 만하겠느냐? 안위가 대답했다. 물이 흔들리지 않으니 더욱 두려웠습니다. 송여정이 말했다. 강은 물이 아니라 무치입니다. 강 양쪽 무태에서 적의 육군이 쏘아대면 아마도 수군은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러할 것이다. 적이 물을 따라 내려오면 강폭이 좁은 상류에서는 싸울 수가 없다. 바다에서 가까운 하구에서 맞아야 한다. 여기도 또한 사지로구나.
날이 저물자 봄의 강은 진한 비린내를 토했고 안개가 강물 위로 피어올랐다. 정유년 겨울은 지나갔다.